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아주라는 풀로 제가 지팡이를 만든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시골에는 여러 가지 풀들이 많이 자라는데요. 그중에 명아주라는 풀이 있는데 그게 가을까지 안 뽑고 이렇게 두면 굵기가 많이 굵어져서 이게 지팡이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 풀을 뽑아내다가 올해는 좀 호기심에 명아주라는 풀을 봄철에 그냥 뒀다가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 뽑고 얼마 전에 이렇게 뽑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게 지팡이를 팔려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어설프고요. 이 도구 또한 그라인더 같은 기구는 제가 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위하고 사포하고 수성 스테인 이렇게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든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목질화가 된 명아주 줄기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른 후에 이게 다듬어 이렇게 주었는데요. 줄기가 가장 굵은 아랫부분이 지팡이의 손잡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팡이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까지 이게 뽑아서 이게 다듬어 줘도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톱으로 아랫부분을 이게 잘라줬습니다. 줄기를 자른 다음에는 줄기를 그늘에서 수일 동안 건조를 이렇게 시켜주면 좋고요. 어느 정도 겉껍질과 속껍질이 분리가 될 때쯤에 겉껍질을 가위를 사용해서 한번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껍질이 있게 되면 수성 스테인을 칠했을 때 제대로 스며들지도 않을 것 같고, 껍질이 또 벌레가 생기면 내구성도 이게 떨어질 듯 해서 이게 제거를 해주었고요. 만약에 그라인더가 있다면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게 다듬어 줘도 이게 될것 같습니다. 줄기를 다듬어 준 후에는 얇게 수성 스테인을 한번 칠해줬고요.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더 칠해주었습니다. 색상을 더 진하게 하려면 몇번더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바니쉬를 칠해주면 눈이 반짝반짝 나는데, 저는 바니쉬가 없기 때문에 스테인으로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명아주라는 풀을 봄부터 가을까지 목질화시켜서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꼭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막대기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리 화분들을 걸어 놓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